정말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다. 그쪽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0개 나라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도 상태고 이게 중국 위기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몇 달 만에 뵙는데요. 예,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참 그 사이에 많은 네.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 미국의 갑작스런 급박한 금리 인상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세계 경제에 뭔가 충격파가 올 거라고 예상했고 네. 사실 그 지점이 유럽의 약한 뭐 피그스 네. 국가가 됐든 아니면 아시아 쪽이 되지 않겠냐 신흥국이 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뜻밖에도 미국 본토의 은행들이 먼저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 문제는 다 어느 정도 진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시점? 진화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징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아 이것은 그냥 잡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인플레가 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연준이. 하긴 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네. 오늘 나온 뉴스에서도 일단은 금리 인상 빅스텝 할 건데 네. 그냥 베이비스텝 0.25 정도 네.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네, 네. 이 정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또 워낙 좋아요. 예, 실업률도 뭐 거의 최저 상태고 고용자 수로 보더라도 사상 최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다. 그쪽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거의 근거는 사실 그 달러. 네. 이 강달러의 어떤 현상 그리고 예. 그로 인한 미 국채 네. 여기에 이제 급격한 하락 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은행들의 위기까지 이제 번졌는데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킹달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예. 아주 강력한 달러 강세 현상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침 이번에 책을 쓰신 게 킹달러의 미래, 킹달러를 위협하는 도전자들. 예, 네, 요 책을 또 내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저희가 참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아주 시기적절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네. 일단 그 킹달러의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하셨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강달러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거죠. 영국에서 작년 9월에 그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 또 개도국들 요즘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그 좀 중진국들에서도 그동안에 달러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냥 달러 빚들을 많이 얻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리가 높아지는 데다가 그 달러들이 또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돈이 빠져서 또 야단법석이 난 거고 네. 곧 세계 곳곳이 그러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고환율도 문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네. 이 세 가지를 언급하셨단 말이죠. 예. 고물 사실은 다 같이 얽혀 있는 건데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땜질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걸 따라하게 됐는데 그 기준금리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로 낮췄잖아요. 네. 0.25%라는 거는 0%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연준이 시중은행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돈은 얼마든지 갖다 써도 좋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돈을 마구 대출해 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그래서 돈이 마구 풀려나갔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서 채권과 그러니까 국채와 회사채들을 사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자금의 수요자들한테 돈을 직접 공급을 하기도 한 거죠. 양쪽에서 그렇게 돈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올 스탑이 돼버리니까 이렇게라도 사세요 하고 임시 변통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결국은 그 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 채권 그 뭐 주가 뛰고 암호화폐 뛰고 부동산 가격 다 뛰고 이렇게 됐는데 물가도 뛰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또 연준의 법적인 책무가 물가 안정을 가장 큰 책무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돈줄을 조이게 된 거죠. 그렇죠. 긴축한다고. 예, 돈줄을 조이는 방식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고, 또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연준이 쌓아놓고 있던 채권들을 다시 내다가 파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값은 떨어지고, 뭐 아무튼 그동안에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은행 같으면은 그 대출해 줄 데가 없으니까 대출은 못 해주고 그 예금으로 받은 그 많은 돈들을 채권을 샀단 말이죠. 채권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 채권 값이 떨어지고 나니까 예금자들이 불안해져서 이제 대량 예금 인출을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뭐 48시간도 안 돼서 파산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그게 전부 다 보면 돈의 조화인 거예요. 돈을 풀었다가 다시 이제 그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후유증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 SVB라든가 이런 은행들의 파산 문제로 네. 이어지는 요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았는데 네. 사실은 그 물밑에서부터 이미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다면서요. 뭐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부도고 상태라고 IMF에... 이미 진작 그랬죠. 예. 예. 스리랑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개 나라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도 상태고 스리랑카는 이미 부도가 났고 또 파키스탄도 부도 상태고요. 이집트도 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에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IMF가 구제금융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구제금융도 안 돼요. 아, IMF에서? 예. 구제금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채권자들은 다 선진국의 은행들이었단 말이죠. 네. 또는 월드뱅크나 이런 데들이죠. 이게 다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있는 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편들인 거예요. 그래서 IMF가 나서서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합시다 그러면 채무 조정도 해주고 다 이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한 20년 동안 특히 2012년 이후부터 시진핑 주석 이후부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일대일로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인프라 투자들을 계속 한 거고 그것이 다 중국이 내준 빚인 거죠. 그렇죠. 중국의 채권인 거죠. 받는 측에서는 중국에 대한 채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구제금융을 해줘야 되는 그 주체가 소위 파리클럽이라고 하는 IMF를 주축으로 하는 선진 서방 국가들과 중국과 이게 두 편이 된 겁니다. 두 편이 됐는데 중국 그러니까 이 파리클럽 IMF 측에서는 중국 보고 파리클럽에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채무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 입장이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서방 채권국들의 입장에서는 채무 조정을 해줘서 뭐 빚을 뒤로 미루고 삭감을 해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도로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서로 안 해주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파리클럽 IMF에 포함이 되면은 네.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 하긴 지금 중국도 그런 일대일로를 통해서 많은 부채를 많은 나라들에게 부담을 시켰다라는 거는 그 역으로 자기들도 지금 상당한 부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국 위기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위기가 지금 수출 시장이 줄어든다는 거, 또 부동산이 완전히 멈춰섰다라고 하는 거, 국내 부동산. 그리고 그동안 10년 넘게 전 세계에 뿌려놓은 그 채권들, 그 빚. 그걸 못 받게 됐다는 거죠. 네. 야,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자기네 그
그러니까 자기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건 자기 부채가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중국은 삭감을 안 해줍니다. 그냥 뒤로 연기는 해주는데 부채 탕감을 안 해줘요. 그럴 만한 어떤 경제 체력도 지금 상당히 약하죠, 중국이. 뭐 그 봐준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다른 것으로 갚든지 아니면 좀 연기해 줄게, 나중에 갚아라. 예. 이 정도는 봐줘도. 예. 삭감은 근데 없다. 근데 다른 것으로 갚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그 한반도타 항구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항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의 운영권을 99년 운영권을 뭐 가져오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중국한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들이 중국한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방 공항에다가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혁신 도시에 투자했잖아요. 그 유령 도시처럼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일단 투자를 해 놓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GDP에도 들어간 거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허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뭐 10% 성장했다, 8%, 뭐 7% 하는 그 숫자가 실상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네. 나오는 언론의 뉴스를 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한 310조 네. 뭐 투자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되게 이게 이제 부실 채권이 돼 버린 거죠. 부실 채권이죠. 못 받는 돈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참 그러겠네요.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부실 채권이 있을 때 그거를 상계 처리해 버리면 장부가 완전히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국가 부채가 됐든 뭐 기업 부채가 됐든 은행 부채가 됐든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갖고 있던 채권 값이 확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식이 돼 버린 건데 중국은 뭐 그럴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뭐 장부상으로 있는 거고 그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건 대부분 다 허수인 거고 그것을 설령 뭐 담보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려준 나라들이 전부 좀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이고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받을 길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막막해 보이긴 하는데 그걸 할 때는 그게 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뭔가 개발을 예, 하니까 엄청나게 짓고 그러니까 야,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실제로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빈 고속도로고 승객이 없는 철도고 배가 안 들어오는 항구고 그랬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러한 것들 현상 때문에 사실 이게 과거서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킹달러 현상, 강달러 현상 때문에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터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네. 미국에서 먼저 터져서 우리가 좀 놀랬던 거죠. 그러게요. 중국은 먼저 터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이잖아요. 그렇죠. 큰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이잖아요. 미국이 금융이 한편으로는 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게 그게 다 민간은행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그 대량 인출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중국은 아무리 부실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뭐 부도 안 내면 그만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부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다. 네. 과거에 소련이 그랬던 거죠. 소련이 그 노벨 경제학상 제1대 수상자가 폴 사뮤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소련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소련은 미국을 넘어설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 노벨상 수상한 분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펀드가 그래가지고 왕창 망했다면서요? 투자회사가. 왜냐하면 장부를 보니까 장부상에는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 완전히 뭐 허공의 모래 위에 쌓은 성들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 하여튼 이런 킹달러 현상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그 어려워지는 국가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언젠가 터지지 않겠냐. 네.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네.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달러 종말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달러 종말론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유튜브 방송들 또 신문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달러 종말이 왔다고 정말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미국 채권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채권값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성격하고는. 그런데 3월 8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3월 8일부터 흥미로운 현상이 미국 채권 국채 시장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미국채의 수익률이 3월 8일 날 4%였어요. 네. 근데 3월 9일부터 그게 급전 직화를 하죠. 그래서 3.2%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최근에 그 오늘 보니까 3.4%인가 네,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채권값이 올랐다는 거죠.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채권값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채권 매입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미국 채권값이 떨어졌었어요. 거죠. 수익률은 오르고. 그런데 3월 8일 금융불안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이전까지의 채권값의 변화는 이거는 연준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책정을 하니까 3월 8일부터는 연준이 특별히 한 게 없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채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미국 채권 수요가.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뭐 안전자산으로 금을 얘기하고 암호화폐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위험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그래도 달러. 예. 이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1950년대부터 그랬어요.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달러 붕괴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달러가 붕괴를 하죠. 1971년에 닉슨이 금태환 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잖아요. 네. 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가 바로 금값인데 금값이 1971년까지 1온스당 35달러였거든요. 네. 그게 지금 2000달러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6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 이후에 아 이제 정말 달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달러는 여전히 건재해요. 그 이후에도.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 정말 끝났다 이거. 왜? 미국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렇죠. 이 금융위기가. 미국이 신뢰를 잃은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대안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중국 그렇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달러 말고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정부의 신용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과 여러 가지 그 비관적 그 달러에 대한 네. 종말론 관련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다시 달러다. 결국은 달러고 불안해질수록 달러다 이거죠.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을 엄청나게 미워하죠. 야, 무슨 정책을 저렇게 하냐. 그렇죠. 달러도 어떻게 좀 이거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빠져나가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죠. 2차 대전 이전에 영국 파운드가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영국 파운드가 뭐 압도적인 세계의 기축통화였는데 뭐 전쟁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파운드가 신용을 잃잖아요. 영국 정부가 그렇죠. 신용을 잃지 않습니까? 식민지도 네. 다 잃어버리고. 그때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있었고 그 미국이 믿을 만한 나라였던 겁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매우 자유롭고 투명하고 또 금융이 매우 발달해서 이 유동성도 매우 좋고 그런 시장이 영국 파운드의 대안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미국 달러가 영국 파운드를 대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즘은 예전과 다른 어떤 움직임들이 네. 글로벌리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 브릭스 중심으로 뭔가 기축통화를 만들겠다 움직임도 나오고 정치적인 움직임들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블록화되면서 여러 개의 어떤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시도들이 나오고 네. 그 한가운데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넓고 크고 경제력이 오케이 그거는 인정하는데 네. 너네를 못 믿겠어 도대체. 그렇죠. 네. 예, 니네들이 만드는 물건은 괜찮은데 너희들의 정책을 못 믿겠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바뀔지 모르고. 예, 그 너희들이 그 중국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투명성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미국 연준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그게 전혀 안 되죠. 그렇게 했다가는 또 중국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이제 그 달러 이외에 다른 통화가 등장을 한다면 그건 중국 위안화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네. 기축통화가 되면 대표님 잘 아시지만 기축통화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국이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극복하겠다고 뭐 어리석은 짓들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거예요. 예, 그건 극복할 수 없는 속성인 겁니다. 기축통화국에. 그렇죠. 우리 같은 나라들의 사람들은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야, 너네가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로 인정해 준 건 너네가 그렇게 물건을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준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해야 달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세계에 돌아다니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수출을 계속 늘려야 되는 나라고 이 경상수지 적자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버틸려면 그 경제가 버틸려면 무역이 필요 없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 물건들은 사들이지만 서비스업이 막강해서 뭐 그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괜찮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건 산업이 아니에요. 예전서부터 그건 칼 마크스부터도 이건 산업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네. 산업은 제조업인 겁니다. 뭔가 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유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걸 키울 생각이 별로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네. 패권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지만 네. 달러 기축통화와 관련해서 결국은 모든 것은 달러로 귀착이 될 것이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진영이 확고하게 분리가 되는 현상은 분명하다. 그리고 거래도 그들끼리 더 늘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유럽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국으로 그 중국 수입으로 대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늘 것이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위안화가 쓰일지 모른다.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저는 상당히 뭐라 그러나 유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요. 자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할 거예요. 중국 위안화가 너무 세져서 수출 가격을 높여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언제라도 다시 되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은 수출 가격을 낮춰야만 되는 나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중국이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 국제통화가 된다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율배반이에요. 그리고 그 전제가 외환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태환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렇죠. 아마 그것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건 못하죠. 그렇게 하려고 2009년부터 국제통화를 하겠다고 중국 위안화가 선언을 하고 좀 시장을 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뭡니까 조지 소로스가 너희들 환율에 문제가 있어. 너희들 환율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막 이제 지적하고 그래서 공매도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막 생겨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중국이 그 외환 시장 완전히 단속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시장 좌열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축통화 이거는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긴 그럴 거예요. 네. 그 자기네가 그 희생해야 되는 네. 그 패권국으로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국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돼서 수출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은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알겠습니다.